날마다 주님과 함께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절대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사랑하신 이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구원이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가 날릴 죽으신 은총입니다. 누가 예수 뒤에 피의 공로를 파괴할 자가 있으며 누가 날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을 파괴할 자가 있으며 누가 예수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파괴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영생의 은혜, 축복의 은혜, 기업이 이 엄청난 기업을 파괴할 자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파괴당한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고 최후의 어떠한 우리에게 닥치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올지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끊지 않는 이상 나도 절대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초대교회를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를 이어 이 복음 증거를 열심히 증거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요 파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의 1.1이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구원의 은총의 모든 100%를 모두 내 가슴 속에 지니면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관계를 이루며 말씀의 관계, 피의 관계, 성령의 관계가 여전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